진짜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네. 또 처음 뒀습니다. 고생해서 알아주는 사람. 진짜, 진짜 처음 뒀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고생 많이 하시고 그래도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는 막 다 꺾어지고 네. 맞죠? 온몸이 아프고 네. 요 수술하라 맞죠? 온몸이 아프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내 나이는 이제 뭐 저만큼이 나가고 예. 그래도 자식들 걱정밖에 안 하신다. 예. 에휴. 큰 아들, 큰 며느리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사이가 안 좋습니까? 좀 그런 것 같아. 큰 아들이 올해 수가 굉장히 사나워요. 큰 아들 자체가 올해 어거지로 버티는 해예요. 어거지로 버텨가고 있는 해라. 무언가 다 충이 일어나야 되고 예. 큰아들 경우가 작년부터 시작이에요. 시작인데 누가 와도 시비를 걸어도 걸고 누가 와도 발을 걸어도 걸고 싸워도 싸워야 되고 치고 받아도 받아야 되고 지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도 드리비도 드리비도 되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사나운 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옆에서 만약에 이제 며느리가 알아주면 참 고마운데 며느리도 사실은 산다고 욕받거든요. 네, 맞아요. 산다고 욕받거든요. 그냥 고생 안 했단 말은 안 나온다. 네. 그러니까 다들 그냥 인내심은 있어. 있는데 네. 다들 상황이 안 좋고 힘들다 보니까 동시다발로 이거를 참지 못하고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데 이게 고비인데 이 구간을 참 잘 넘겼으면 좋겠어요. 넘겼으면 좋겠고 엄마가 어떻게 줘야 됩니까? 응? 엄마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엄마가 뭐 어떻게 해줘요? 지금 인생인데. 엄마가 여지껏까지 키워놨으면 됐지. 그래도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엄마 입장에서는 애 새끼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잘했으면 좋겠고, 이렇잖아요. 아유. 선생님이 좀 잘 되고 해주셨고. 바람이 많이 불기도 불고, 참 애도 많이 쓰시고 하셨는데 예. 참 험져요. 이 조씨에도 조상들이 보면 개구로 가신 분들도 많고 험지게도 많이 들고 아버지가 벌써 돌아가신 지 27년이면 또 그건 진짜 오래되셨고 예. 정말 힘들었습니다. 진짜 힘드셨어요. 이렇게 이만큼 사신 게 진짜 대단하시다 하는 말이 나온다니까 염론 한번 팔고 너무 빚 갚는다고 아유, 세상에. 그래 살았습니다. 암으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빚이 줘서 갚아줘야 안 됩니까? 아유, 다 이래나 저래나 자식 걱정이다, 그지요? 예. 큰아들하고 큰며느리 같은 경우는 또 손자 손녀가 보자. 딸이 둘입니다. 네네네. 딸님입니까? 다. 예. 애원이 수빈이. 애기들이 어리네. 예. 아 장남자 손 정말 손이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가서 뭐 여지껏 사실 이제. 이 자손 때문에 엄마가 골머리를 앓으시는 거야. 금전으로도 그렇고 사실 진짜 돈도 손 많이 가요. 돈도 많이 가요. 여러 가지로 이제 정말 그런데 여지껏 사실 진짜로 힘든 구간들을 다 겪어왔는데 사실 진짜로 올해 최악이거든요. 올해 진짜 최악이거든. 그게 아홉수도 맞았고 삼재도 같이 맞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장남자손 자체가 일부종사가 힘들어요. 일부종사가 힘들면은 지금 며느리하고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안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가 둘이나 있는데 작고요. 빚은 설득 선이고. 근데 이 장남이요,
정이 크게 없습니다. 희한하게 이게 새끼에 대한 정도 그렇고 이 정이 별로 없어요. 둘째하고 너무 달라. 답이 없지. 장남은 엄마가 이렇게 점을 보러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한 몇 년 전에는 가끔 한 번씩 다녔지. 몇 년 전에? 아저씨도 아빠가 있고 아도 저러 샀고 자꾸 비던 지고 문방구로 했는데 장사는 안 되고 그랬습니다. 가면은 뭐 구자락하고 막 그게 굿은 뭐 때문에 하라 하던가요? 굿은 하라 할 때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뭐 조상 때문에 그래도 아가 조상 바람이 불어서 그렇다고. 조상의 바람도 맞아요. 조상의 바람도 맞고 조상의 바람 무시 못 하거든요. 네. 신바람이야. 신바람이고 아까 제가 방울부채 흔들던 할머니 같이 들었습니다 했잖아요. 그 할머니가 암양을 쓰는데 사실은 그 할머니가 건드리는 게 굉장히 많네. 다시 딱 들어서 다시 보니까 이거 지금 장남자손이요. 그러니까 진즉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본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들도 보면은 본정신이 아니라고 보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본정신이 아니야. 술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신이 오실 때는 옳은 신도 오시지만 허주 잡신도 같이 오십니다. 오시고 그 조상도 다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내림을 받고 할 때는 그런 거 정리를 싹 다 하고 나서 깨끗하게 신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도 본정신이 아니게 그 긴 세월을 살아와요. 근데 지금 아드님 나이가 지금 벌써 이렇게 됐는데 사실 진짜 이 사람은 신의 가물이야. 인간으로 살겠나 하는 생각이 지금 딱 드는 거라. 그니까 답이 없지요 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노 하고 다시 보니까 진짜 제자팔자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굴곡이 있는 거야. 근데 가가 예를 들자면 저 생각이에 제자라도 그런 것도 못 해볼 것 같아요. 성격이에 안 되나 않습니까? 그거를 못 해요. 감정 조절을 못해요. 엄마 보고도 죽으라 하고 막 뭐 해준다 하고 막 기복이 심하죠. 감정의 기복이 저는 더했습니다. 제발 좀 안 저 저기 안 헤어지고 좀 해주소. 할머니가 암양을 쓰네. 막 저 손은 예 안 헤어지고 살고로 했으면 그 바람이도 아들 때문에. 아이고. 지금도 막 일주일만. 큰일이다 참나. 아유,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진짜 이 반백년을 갔다가 알을 갖다 뒤치다꺼리를 하셔야 된다. 와. 근데 저는 몸이 와 이렇습니까? 아프시지요? 예, 다리도 수술하라고 예. 이쪽도 수술해야 되고 무릎은 너무 여기는 너무 아파 수술했고 예. 몽그러 댕기라 화장실도 못 가고 해가지고. 아유. 네, 일단은 끊을게요. 끊고 설명을 드릴게요. 예. 구타란 소리가 맞긴 맞아요. 예. 구타는 소리가 맞긴 맞고 그냥 엄마 소원이 안 헤어지고 며느리하고 붙어 사시는 걸 원하는데 사실은 백방 떨어지게 보여요. 떨어지게 보이거든요. 이 지금 애기들 놓고 사는 지금 우리 장남이 바뀌고 안 떨어지게 살게끔 하려면 조상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어. 분명히 무언가 조상에서 막 가로막고 있고 해작질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조상에서 내 안 되게끔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알아달라고 왔다 갔다인데 신의 가물이고 조상의 가물록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아드님이 장남 자손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도 본정신이 아닌 게 왜 그렇냐면 술 먹으면 더 알 거예요. 심각해져 술 먹으면. 요즘은 보는 게 뭐 어쨌나 모르겠는데 술을 작게 먹어요. 작게 먹고 우리 집에 엄마한테는 전화 안 와요. 엄마하고 나하고는 이제 이거라 하면서 전화 안 와요. 그럼 전화 안 옵니다. 어째 사는가 모릅니다. 요새는 지금 무역을 하다가 예 그 코로나 오는 말은 참 다 그때 비싸요. 조금 되더만은 뭘 해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 팔자 스님 팔자야. 뭐가 됐든 종교의 의지라고 뭘 모시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들고 가야 되고 아들이 그렇게 가게끔 엄마가 사실은 좀 땡겨주고 했었어야 되는데 엄마도 사실 모르셨고 사실 먹고 살기 바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실 애들 뒤치다꺼리에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러니까 어디 뭐 답답해서 전 보러 가면 구타라니까 그 소리 듣기 싫고 사실 맞거든. 그것도 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집안 진중으로 신의 부리가 있는 집이라 한도 많고 원도 많은 거예요. 진짜. 근데 이 할머니가 진짜 불리던 할머니야. 그냥 예지간하게 뭐 그냥 빌던 할머니가 아니고 이 방울부채 억시게 흔들던 할머니예요. 억시게 흔들다면 그 할머니의 바람도 크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지금 다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밑으로. 뭐가 안 되고 아픈 사람이 나오라 했고 밖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오고 바깥에서. 우리 시어머니도 집에서 안 하고 그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는데 그것도 그 개이제 밖에서 돌아간 사람이 고모님하고 우리 신호 하나하고 내가 알기로는 둘이네. 근데 그 직계 가족 이렇게 말고도 위로도요 많아요. 그냥 너무 많아. 부리도 많고 부리라는 거는 이제 뭐 할머니가 두 분씩 세 분씩 이렇게도 내리고요. 우리 시아버지 할매 둘이라. 네, 그렇게도 내리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사실은 어떻게 됐든 이렇게 두 부리 세 부리가 내려도 꼭대기로 올라가면 한 부리잖아. 그러니까 갈라지는 부리가 많기 때문에 밑에 있는 자손들 중에 누구 하나는 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됐어요. 혼자 맞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정신에 왜냐면 이게 탁 그렇게 막 굴곡이 심한데 본인 정신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잘 살아야지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생각합니다. 싹 돌아와. 근데 어느 순간 무언가가 다 기운이 또 차고 들면은 막 개팍하게 변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털어내야 돼. 안 그러면은 힘들어. 왜냐면은 지금 9수 마지막 9수에 지금 눌리는 삼재거든요.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이거 진짜 고비 구간이에요. 이거 잘못 넘기면 내년에 진짜 힘들어져. 그리고 요 지금 9수를 잘 끊어내야 50부터 그 출발을 할 때 나머지 반평생이 좀 편해져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런데
뭐 돈이 한 푼 두 푼 해야 뭐 그걸 할 건데 그지. 아휴,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게 엄두도 못 내겠고요. 그래서 저가 자꾸 기도를 합니다. 저가 예, 살리달라고. 둘째 아들은 형편이 좀 어때요? 나 그냥 그래요. 둘째 아드님하고 인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쉴 때는 소리 안 나면서. 아휴. 우리 큰아들은 뭐 딸하고 딸이 좀 크면 좀 안 낫겠습니까?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지금 49의 요 구간이라 그래서 고비 구간. 지금 요 석 달을 잘 넘겨야 진짜 잘 넘기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때 진짜 잘 넘어가야 지금 내년 시작되는 50부터 출발이 그래도 괜찮아져요. 왜냐면 내년으로 나가는 삼재라 어떻게 칠지를 모르거든. 이렇게 목소리가 내가 바뀐다. 에이! 조상에서 감고 들어. 돈을 사실은 엄두가 안 나고 하는 것도 맞는데 예. 맞습니다. 예. 일반 사람들은 국금액 들으시면 놀래고 사실 맞거든요. 맞는데 예. 살라고 들면요. 살아 됩니다. 그리고 진짜 어떻게든 사람 인생을 바꾸는데 그만한 금전은 드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시골에 쪼개는 땅이 하나 있는데 우리 큰아들이 그걸 담보로 다 냈었어요. 그건 언제쯤 팔리겠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 이름으로요. 지금 엄마 이름으로? 네. 담보 다 잡혀 있는데 그거 팔아갖고 어떡하려고? 그래도 뭐 좀 비싸게 팔리지 않아 싶었어. 저 문서 이동은 사실 지금 안 보이거든. 물려받은 땅이에요? 아니요, 저가. 사신 거예요? 예. 저 지금 이래 앉아있어도 허리가 얇은 거지, 이런 거 생깁니다. 아이고야. 아유, 힘들어라. 아유, 선생님. 힘으로 안 된 놈짜겠습니까? 괜히 스트레스밖에 없으면 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는 이제 몸으로 타는 저는 몸으로 타는 제자라. 예. 근데 엄마 그걸 아셔야 돼. 엄마 제자 아니시잖아요, 그죠? 예. 본인 제자 아니신데 본인의 기도가 안 닿습니다. 맨날 기도하신다고. 닿을 것 같으면은 일반 사람들 기도해서 안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있겠습니까? 그거 아셔야 되고 엄마의 소원이 아들이 안 헤어지고 평범하게 잘 살고 요게 진짜 소원이시면은 그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비세요. 일할 수 있게끔 그러면 무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사실은 조상 대우를 한 번도 해드린 적이 없잖아요. 필요해요. 큰 집에서 뭐 행전 우려하고 한 게 없잖아요. 강욱한 게 없습니다. 그치. 네. 뭐 작은 아들은 뭐 둘이 다 좀 직장 나가고 있거든요. 작은 아들은 부부 사이도 나쁘지 않아요. 예. 부부 사이도 나쁘지 않고 작은 집 가요기는 괜찮습니다.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데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예. 지장이 없고 그냥 다만 아까 엄마 얘기했듯이 이런 걸 안 믿어요. 아들이요? 네, 안 믿어요. 엄마가 기도한다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큰아들이 기도한다면 엄마 기도 맨날 해봐라. 이래 빚고 하고. 그래도 장남 노릇할 겁니다. 내 둘째가. 둘째 그래도 효자예요. 근데 엄마는 불편해. 네.